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복지 부분. 그 중에서도 잡빙 그러니까 K5. 주소는 잡.openac.ai. 그러면은 여기 작업 직업인이라고 하는 문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 도시의 시민들의 직업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것도 조금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도시에서 직업은 복지입니다. 도시에서 직업은 무차별 복지 중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직업은 도시가 제공을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의사가 되고 내일은 변호사하고 모레는 뭐 판사해보고 그 다음날은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교육도시는 어떤 도시 자체가 시민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업을 추천하고 그죠? 이 추천 도시가 추천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은 복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최적의 직업과 직장과 그리고 직무를 추천하고 도시의 추천 을 그대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도시는 도시 내에 필요한 노동자원을 고려해서 시민 개개인의 적성과 그렇죠. 도시는 도시의 노동자 수요, 노동자원 수요죠. 노동자원 수요와 시민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을 고려하여 이렇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 도시가 할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은 결국 누구나 다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직업마다 보상이 다르다는 거죠. 직업과 직장과 직무에 따라 보상이 다르고 따라서 도시가 추천하는 것도 왜? 도시 추천 외보다 고소득 직종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도시가 제공하는 복지가 아니죠. 도시가 제공하는 복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다른 선택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에 따른 위험은 물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럴 때의 어떤 그 사람 그 선택한 사람에 대한 소득은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도시는 일단 기본적인 소득이 다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코딩해야 될 주제가 시민 개개인,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상당히 큰 자료 시민 개개인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직종을 추천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완전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 코딩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점을 고려해서 개발을 작업에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